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장타는 모든 골퍼의 꿈입니다. 그리고 장타를 안정되게 칠 수 있으면 골프 경기가 그토록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타자로서의 소질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나는 장타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없다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이었나요? 레전드 빅매치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상철 감독님하고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축구선수들에게 축구선수들은 이 발목 힘이 좋으니까 킥이 센 거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 발목 힘은 누구나 좋고 발목 유연성은 누구나 좋죠. 하지만 허리 힘의 차이에 따라서 선수들의 킥력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많이 시키신대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킥의 능력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으로 찰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같다. 하지만 허리 힘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골프로 넘어와 봐요.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레전드 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이거 골프는 꼬임이 중요합니다. 하체 회전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손은요? 모든 선수들이 다 잘 칠 줄 압니다. 거기에서 차이는 없고요. 거기에 몸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기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거리 차가 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누구나 손을 잘 쓴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골프를 칠 때 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강요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은 손을 무의식적으로 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손을 한번 쓰게 되면 아, 땡겼어. 아, 열렸어 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샷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되도록 손은 안 쓰는 게 좋아라고 스스로를 가두어 둡니다. 여기에는 손은 저절로 쓰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손을 쓴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해드릴 때 손을 쓰면 큰일 날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는 장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윙을 했을 때 지금 어떠한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스윙이건 사이드 블로우건 그걸 했을 때 치고 나서 손 따로 가고 머리는 그냥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다. 뭐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의 느낌 정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장타를 칠 수 있는 손목의 움직임을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스윙을 자연스럽게 툭 쳤는데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어쩔 수 없이 버틸려고 해도 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립을 지나치게 강하게 잡다 보니까 그립에서부터 팔뚝, 몸통이 하나가 돼서 굉장히 경직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장타를 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몸에 힘이 세서 꽉 잡아가지고 몸으로 돌렸을 때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축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킥력, 발목, 골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손목 휘두르는 이 휘핑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장타를 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편하게 땅을 쳤는데 거의 좀 분리되는 느낌이 있다면 나는 손으로 잘 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쳤더니 늘 이렇게 몸이 끌려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타를 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후자 여러분들, 장타를 칠 수 없는 분들은 훨씬 어찌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끌려가는 것만 안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쥐고 있는 그립을 손바닥 그립이 아니라 핑거 그립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잡았지만 내 압력의 느낌은 이 손가락으로 거는 거예요. 심지어 지문 그립, 지문에만 마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스윙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들고 손가락으로 툭툭 때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손바닥 뗐죠? 완전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 뗀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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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꽉 잡잖아요. 꽉 잡으면 저도 이렇게 끌려가요. 손바닥 밑에까지 꽉 잡으면 무조건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가락만 쥔 상태에서 fly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그래가지고 나비처럼 날아서 완전 나비처럼 날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때리는, 엎어 때려도 되고 들어 때려도 돼요. 순간 이 구간에서 스냅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많이 하세요. 손가락으로. 아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갔을 때 막 끌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툭툭 때리는 연습을 하루에 100개 이상 하세요. 그냥 연습장 많이 가시면 막 스윙 생각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딱 구분했잖아요. 손목만 탁 쓰면 머리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머리가 끌려나가는 분들은 같이 일치가 되니까 그런다. 그래서 손목만 딱 놓고 요 정도 크기만, 저 같은 경우 사이드 불러오니까 요 정도에서 손목 보고 손목 덜렁덜렁 하고 풀피니쉬 막 이런 거 아니고 또 100m 치면 어떻고 뭐 한 150m 치면 어떻고 80m 치면 어때요?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손목으로 덜렁덜렁 손가락으로 친다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스윙 스피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구간에서, 근데 그렇다고 헐렁헐렁하게 설렁설렁하게 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순간 분노의 샷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분노의 샷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안정된 샷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똑같이 하는 느낌이지만 백스윙 크게 들어서 치게 되면 훨씬 더 백스윙 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부드러운 느낌에서 장타를 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스트라이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이드 블로우의 우수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께 컨벤셔널 스윙을 소개하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컨벤셔널 스윙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쪽에 180도를 쓰는 게 아니라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더라도 요만큼만 칠 수도 있고 반만, 그리고 회전을 전부 다 해서 보고 전부 다 회전을 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편견 갖지 마시고요. 옥 선생이 드리는 팁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시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레슨을 만드는 교수과입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